자, 여러분,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논술 수시 지원한 친구들은 또 다른 시험이 남아있죠. 아, 시험을 또 어떻게 봐?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논술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수능을 정말 편하게 잘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수능 제한 등급만 넘기면 논술이라는 멋진 선물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수 있는 또 다른 진짜 시험이 남아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게 된다면 수능도 잘 보고 또 수능 잘본 기운으로 논술도 잘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수시 논술 지원한 친구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논술을 좀더잘 보기 위한 응원 살짝의 방법들 한번 얘기해 볼 것입니다. 자, 마지막 카드 논술 승부를 걸어라. 만약에 수능이 아니 논술이 수능 끝나고 바로 하루 이틀 한 이틀 후에 있는 친구들은 그 이틀이라는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현장 강의를 갈수 없다면 인강이라도 집중해서 이틀이면 이틀을 몰입해서 한번 풀어보면 충분히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틀이라는 시간에 온통 모든 걸 걸어보도록 하시고요. 일주일 후에 보는 친구들은 일주일 내내 더 좋은 기회가 생겼죠. 일주일 내내 논술에 몰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현장에 갈수 있는 친구들하면 현장에 가서 실제로 쓰고 하루 종일 첨삭받고 강의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다면 학교률이 높아질 것이고 꼭 현장에 못 간다고 할지라도 인강으로도 충분하니까 인강으로 할 때는 먼저 여러분이 문제를 정해진 시간에 똑같이 어느 장소 가서 풀고 강의를 보면서 나와의 차이점, 강사 선생님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다시 한번 써봄으로써 혼자서 첨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주일 내내 반복한다면 인강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머지 이틀 또는 5일의 모든 승부를 걸어 보신다면 논술, 수능과 다르게 단기간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과 내신보다 쉬운 게 논술이에요. 올해 수시 논술에 지원한 학생들이 수험생의 45%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렇게 논술 지원자가 많이 늘었는지를 조사했더니 내신과 수능이 어려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논술은 제가 굉장히 쉽고 제 현장 강의 들은 친구들도 인강 들은 친구도 알겠지만 논술을 직접 풀어보면 생각보다 너무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논술을 안 했던 친구들도 남은 기간 동안 이 논술로 충분히 가능하구나. 단기간에 합격이 충분히 가능하구나. 저는 논술을 한지 거의 25년이 돼가고 있죠. 이 단기간에 이틀, 5일 만에 붙은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의 본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틀 그리고 5일 남았더라도 방법은 자신에 해당하는 대학의 기출 문제들을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먼저 풀어보고 혼자 하면 답이 잘안 보이거든요. 인강으로라도 꼭, 아, 이렇게 그 대학이 요구하는 원리, 그리고 논술의 기본 원리를 익히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특정한 주제나 내용을 정리하거나 지식을 쌓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단기간에 집중할 때이각 대학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논리, 정답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게 논술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찾아가는 논리, 원리, 방법론을 익히는 게그 기간 동안 집중해야 될 방법이에요. 만약에 현장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그 커리대로 집중적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 자, 논술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논술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논술은 글쓰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배경 지식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과생들이 문과생 시험 보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문과생들은 논술을 조금 잘못 배워가지고 사탐 지식들을 쓰는 거라고 착각하고 사탐 지식을 암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탐 지식을 쓰는 순간 탈락이에요. 그건 대학들이 다 답안 채점 유의사항에 적어놓은 내용들이에요. 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탐 내용이 나오든 문학 작품이 나오든 통계가 나오든 그들을 통합적으로 그들을 관통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 똑같은 중심화제 범주 속에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읽어내고 그 단어들을 옮겨놓기만 하면 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에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력이 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하는 독해력, 지식과 글쓰기를 못해도 된다. 그 통합 독해력을 통해 찾아낸 단어들을
연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받고 혹여나 수능을 조금 삐끗했더라도 논술이라는 기회로 충분히 상위권 대학으로 역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논술 경쟁률이 이미 나왔죠. 뭐 100대 1뭐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지만 저는 누누이 제 강의 듣는 친구들한테 말씀드렸죠. 논술 경쟁률은 1대 1이다. 오직 나만이 유일한 경쟁자다. 뭐냐면 논술의 합격 점수는 보통 80점대, 낮은 대학들은 70점대 중반입니다. 높은 대학들이 80점대 후반이에요. 한양대 같은 경우. 이 말은 우리가 합격자들의 평균이 80이라면 이 90, 만약에 100대 1이라고 쳤을 때 99명이 떨어지는 99명들은 대부분이 50점도 못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1대 1이란 말은 내가 이 시험지가 요구하는 답안을 찾아내느냐, 못 내느냐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 왔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지금 높다고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경쟁률은 나 하나뿐이다. 내가 이 문제에서 제시하는 답만 찾아낸다면 난 합격이다. 이런 자신감으로 여러분들은 이 논술을 접근한다면 남은 이틀, 5일 동안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명히 논술에서 승부를 볼수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논술 이틀이나 또는 5일짜리들을 다 현장에서 강의를 뭐 강남너설에서는 하고 있지만 일일이 정말 여러분들이 5일 안에 그걸 쓰고 그 다음에 강의 듣고 첨삭받고 이런 강훈련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논리체계를 5일 안에, 2일 안에 잡아내려고 좀 노력하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그 짧은 기간에도 논술 합격할 수 있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충분히 제칠 수 있는 그런 논리력을 아마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수능도 먼저 잘 보시고요. 제한 등급 충분히 다 넘기시고 그 좋은 기운으로 이 짧은 기간에도 논술이 가능하니까 논술로 꼭 올인해서 여러분 원하는 대학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